지식재해가 꾸준히 일어나는데 왜 꾸준히 일어날까? 왜 예방할 수 없을까? 근데 그거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이렇게 반복되는데도 반복이 되면 거기서 사회 전체가 학습하고 개선돼야 하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매년 10명 정도씩 사망한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한 번의 지식재해는 엄청 치명적이거든요. 10년 동안 지식재해 103건이 일어났고 그 중에 171명이 죽고 161명이 다쳤어요. 사망률이 50%가 넘는 건데 2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죠. 올해에만 서울 그리고 부산, 대구, 맨홀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뉴스는 나오긴 하는데 그간 보도는 대부분 단순 이렇게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발생성 기사에 그쳤고 그리고 원인 분석도 주로 정부 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작업 현장 실태는 어떤지, 도대체 뭐가 위험하고 왜 사고가 나는지, 그리고 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너무 알고 싶었어요. 산업재해 현황에서 질식은 기타 분야로 집계가 되어 다른 재해 유형과 비교해서 발생 빈도수가 적기 때문인데 그런데 다른 산재에 비해서 피해자가 적다고 해서 좀 적게 다뤄도 되나? 언론이 그래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 맨홀이랑 양돈장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가서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현장들이 다 숙련된 노동자가 들어가도 위험한 곳이라서 저희 같은 아마추어가 들어가기에는 사업주분들께서 좀 꺼려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지식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에 좀 다들 도움을 주셔서 현장을 취재를 할 수 있었어요.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했는데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게 진짜로 내가 들었던 자료에서 봤던 것과 같은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특히 무서웠던 게 그게 되게 이게 깊거든요, 안에가. 그래서 좀 무서웠는데 상하수도 맨홀은 지하에 묻혀 있고 그리고 양돈장의 분뇨 집수조나 하수처리장 저류조도 다 아래로 이렇게 깊게 파인 형태여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더 깊게 느껴져서 그게 좀 무서웠어요. 근데 내려가기 전부터 해서 내려가는 과정이 어려웠지 지식에 대한 우려는 없었어요. 왜냐면 안전장비를 다 했으니까. 저는 몇 시간만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건데 이게 진짜 생업이신 분들은 하루에도 이런 맨홀 현장을 몇 군데나 다니신다는데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상하수도 맨홀은 사람들이 늘 익숙하게 지나다니지만 그 속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이나 양돈장은 그런 게 있다는 존재를 알기는 하지만 밀폐 공간인지는 잘 몰라요. 저만 해도 취재 전에는 이런 분야를 아예 몰랐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예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 일해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씻거나 뭐 밥을 먹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건데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 아예 알 수가 없겠구나 하는 점이 참 안타까웠어요. 천장이 뚫려 있고 넓은 공간이라도 자연적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유해가스나 산소 결핍 같은 유해 인자를 만나는 순간 밀폐 공간이 돼요. 조선소나 지하 송수관 공사할 때 배관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배관이 처음에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 용접을 시작하는 순간 그 아르곤 가스라는 게 생기면서 배관 속에 있는 산소를 밀어내요. 그 배관 속에 산소가 없어지는 건데 이 위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 또 순식간에 다가오니까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제조사 의견서를 보면 왜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구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진까지 다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일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하다가 순식간에 죽어가는 게 안타깝고 또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지식재해 123건 중에 쓰러진 동료를 구조하려다가 죽거나 다친 게 44건이에요. 근데 구하려는 그 마음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구조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기사에 다 남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밀폐 공간 정의가 18개나 되는데 못 보여드린 게더 많아요. 조선소에서도 배관 작업 중에 지식 사고가 일어나는데 섭외가 안 돼서 현장을 못 가봤어요. 그리고 취재를 못한 것도 아쉽고요. 그리고 일반 상하수도 맨홀 말고 통신선이 묻혀있는 통신구 맨홀 섭외도 엄청 오래 시간을 썼는데 결국 못해서 또 취재를 못했고, 사기업에 있는 오폐수 처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보여드리고 싶은 현장이 많은데 다못 보여드린 게 일단 아쉽고, 또 질식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사망자가 없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재해조사 의견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요.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근로자로 인정받은 작업자가 사망한 재해에 한해서 이루어져요. 2018년에 제주도에 있는 하수 중개 펌프장에서 공사업체 직원이 질식해서 쓰러졌고, 그걸 구조하려던 공무원 한 명이 질식해서 사망했어요. 근데 이때 중대재해 조사는 없었고, 질식재해 현황에도 집계되지 않았어요. 왜 조사하지 않았냐고 고용노동부에 질문을 했는데,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대재해 원인 조사라는 게 산업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걸 위반했는지 확인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목적이라서 사업주나 공무원 등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사업주나 공무원이 질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 좀더 취재해보고 싶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더 파보지 못해서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너무나 위험한 공간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곳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이 적게 죽는다고 덜 중요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지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니까 모두 조금씩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